오늘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좀 피해야 되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궁금한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것만큼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싶은 행동이 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독심술을 좀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려요, 환자분들. 독심술이요? 그렇죠. 내가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심지어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도 자세히 알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독심술을 좀 경계를 해야 하는데, 사실 독심술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전 콘텐츠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결국엔 존중이란 거는 내가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알수 있을 거고 나랑 똑같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버리는 거거든요, 기대를. 그거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을 굉장히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보거나 좀 오해를 좀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독심술을 애용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수 있을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 거 봐봐. 얘 이렇다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마치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한, 야, 너 그거 아니야. 하면서, 너잘 몰라. 넌 내가 잘 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있죠. 사실 굉장히 화나죠, 그런 분들 만나면. 왜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예요. 나를 타인이 더 잘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이분들은 내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거기서 너 화나면 안 돼. 너, 그, 너좀 이상해. 하면서, 근데 내 감정은 항상 정당하고 올바른데, 마치 이 사람이 내 감정에 대해서 더잘 아는 듯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위험하죠.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네. 상대방의 감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묻는 것 정도는 괜찮은 거죠. 너무 중요하죠. 그거는 상대방을 굉장히 내가 존중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항상 상대방의 감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물어보고,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또 인간관계를 맺을 때 피해야 되는 행동은 다른 게또 있을까요? 또한 제가 라벨링을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해요. 라벨링. 그렇죠. 우리 옷에 이렇게 붙어 있는 라벨처럼 꼬리표를 붙이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라벨링은 굉장히 흔해요. 진료실에서도 보게 되는 게, 제가 어느 날 환자분한테, 환자분은 뭐 우울증이세요? 이렇게 제가 진단명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환자분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갔는데, 오늘 뭐 운동 가기로 했는데 운동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우울증이라서 그렇구나. 그 다음날 일 가기가 싫은데, 아, 이거 내가 우울증이라서 그렇구나. 아, 안 가야지. 모든 거에 꼬리표를 다는 거예요. 라벨링을 하는 거죠. 라벨링을 하게 되는 순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고 이걸 바꿔나가기가 어렵거든요. 심지어 이제 옆에서 지나가던 언니가, 야, 너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하면은 무슨 일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야, 오늘 요새 약안 먹어? 요새 병원 안 가? 언니도 역시 라벨링을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같이. 그렇죠. 관계에서도 이게 라벨링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라벨링을 저희는 자기 실현적 예언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결국에는 내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요. 가령 키가 작은 사람인데 왠지 키가 큰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라벨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키큰 여자분들을 만나면 위축되죠. 뭔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가까워지려고 하기도 어렵고. 그럼 이제 키큰 여자분 입장에서는, 어, 얘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나를 안 좋아하나? 아, 그럼 나도 쟤 별로야. 정말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실제로 키큰 여자들이 이 사람을 싫어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를 라벨링했기 때문이죠. 키큰 여자들은 나를 안 좋아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통해서 라벨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라벨링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라벨링은 미스 라벨링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라벨링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라벨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라벨링은 강해지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라벨링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률을 계속 따져봐야 돼요. 내가 라벨링하는 근거를 써보고요. 그리고 반대로 라벨링에 반대되는 주장을 쓰고, 그거, 뭐, 키큰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걸 써보고, 그에 따른 또 근거를 써보고, 그 다음에 확률을 또 따져보고요. 이렇게 좀 확률을 첫 번째로는 비교를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전 콘텐츠에서 보조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만약에 타인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나 혹은 뭐 가족이나 누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줄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혹은 친구와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나에게 라벨링을 하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벨링에서 중요한 게 라벨링 할때 너는 원래 그런 애야. 그리고 너는 변할 수 없어. 이런 느낌을 풍기는 게 사실 라벨링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너 이런 너가 특징이 있는데 너 이거 뗄수 있어. 너이 라벨 너뗄수 있어. 넌 충분히 변할 수 있고 너는 잠깐 지금 너가 그런 상태일 뿐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야, 너는 이거 못 고쳐. 너 그거 왜 해?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야, 너는 유튜브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 그죠? 뭐, 야, 너는 키큰 여자가 너못 좋아해. 그거는 너는 포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이제 라벨링을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되는 행동, 다른 행동이 또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저는 개인화를 또 많이 이야기해요. 개인화요. 그렇죠. 자아의 역할 중에 하나가 나와 타인의 경계를 확실하게 인지하는 거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경계가 잘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모든 거를 나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셨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예. 저기 뭐 집중이 안 되셨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여기가 덥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오늘 내가 별로 이야기를 잘 못하나 봐. 이렇게 저와 다 관련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정신과에서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자동적 사고라고 해서 예. 이 사람의 사고 패턴이나 이런 걸 확인할 때 많이 저희가 가정에서 한번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건너편에 친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한테 야, 누구야?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지나쳤을 때 감정을 저희는 물어보거든요. 근데 예. 어떤 사람은 화가 났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안할 것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할 것 같다고 해요. 화가 난 사람은 제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안한 사람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울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매력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은 상황인데 제가 기타 다른 생각을 하네요. 그렇죠. 예.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행동을 보이고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화를 하는 거예요. 실제 저 사람은 나를 못 봤을 수도 있고요. 바빠서 지나치느라 정신없을 수도 있고 저 사람 나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나랑 다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걸 다 나랑 연관지어서 제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거고 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간 거고 나와 내 개인과의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살면 조금 피곤하긴 하죠. 그렇다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개선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개인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아까 독심술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조금 확률을 계산해보고 내가 아니라 타인의 상황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줄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개인화라는 거는 결국에 나와 타인의 경계가 조금 불분명한 거거든요. 예. 이럴 때일수록 경계를 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화를 한다는 거는 내가 아니라 타인의 삶에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예.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삶에 있고 한 건데 내가 저 사람의 삶까지 나와 결부시킬 필요는 없는데 저 사람의 삶도 역시 나와 좀 관련 있는 걸로 좀 오해를 하고 계속 타인의 생각이나 타인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계속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이럴 때 결국에 필요한 거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나에게 돌려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나를 궁금해해야지 타인을 네. 궁금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이렇게 조금 타인에 대한 관심을 나한테 돌리는 게좀 필요하죠. 그렇다면 그걸 돌리는 걸 어떻게 할수 있죠? 일기 같은 걸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또 감정 체크라는 걸 많이 좀 하시게끔 하는데 예.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내 감정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요새 그런 어플도 많이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먹고 내 감정이 어떤지 한번 체크하고 점심 먹고 내 감정이 어떤지 체크하고 중간에도 한번 체크하고 뭐 저녁 먹고 체크하고 퇴근할 때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전에 체크하고 계속 내 감정을 체크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걸 한번 연습을 좀 해보는 거죠. 아, 이게 감정이 우리가 느끼는 게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니까 그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무의식을 체크한다면 조금 더 나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나에게 계속 집중하는 걸 연습을 좀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럼 지금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댓글로,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말이나 단어라는 게 있을까요? 제 환자분들의 경험을 좀 빌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예.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혹은 뭐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내 고통이나 내가 지금 힘든 내 감정이나 이거를 마치 별거 아닌 듯한 걸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이런 태도를 경험을 한 다음에 내가 화가 나면 다행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날 뭐라 한다고 저래? 자기도 이렇게 힘들면은 못 견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근데 이게 자기 탓을 하게 만들기도 해요. 아, 내가 진짜 약하구나.
내가 멘탈이 약하구나. 이건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처음 오시면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시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아 그쵸 선생님. 근데 계속 주변에서는 제가 이상한 거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지 이 상황에서 얼마나 힘든지는 내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제 취약한 부분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내부 요인, 외부 요인으로 보통 나눠서 찾는데 내로남불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의 내부보다는 나의 외부에서 원인을 많이 찾죠. 뭐 내가 시험을 잘 못 보면 뭐 누가 공부를 방해를 했고 시험이 어렵게 나왔고 이런 데서 찾고 근데 타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의 외부보다는 이 사람의 내부에서도 원인을 찾는 거예요. 얘가 시험을 잘 못 본 거는 얘가 열심히 안 하고 얘가 원래 게으른 애고 얘가 원래 조금 머리가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내로남불 하는 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상처를 좀 많이 받죠. 근데 어쨌든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존중이고 예. 존중이란 거는 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안 힘들 것 같아도 함부로 너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 나 때는 더 했어라든지 야, 내가 사실 지금 너보다 더 힘들어라든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위로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네요. 너무 잘못된 거죠. 심지어 상대방을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탓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럴 땐 그럼 오히려 어떻게 위로를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공감적인 태도, 공감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는 내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상황이나 이 사람의 뭐 과거나 이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그런 상황이라면 너는 정말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좀 해줘야죠. 그렇다면 혹시 또 우리가 무심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다른 말이나 행동 혹시 말이 있을까요? 나 또 환자분들이 많이 경험하시고 오는 이야기가 야 또 그 이야기야? 아 또 그 이야기야? 심지어 어떤 환자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 사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이야기인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좀 이번에 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하시죠. 막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진료실에서는 매일 했던 얘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원래 그래요. 그만큼 네. 중요한 문제라는 걸 뜻하고 그만큼 많이 힘든 문제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 매번 나올 때마다 사실 느껴지는 감정이나 이분들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달라지고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 좀 권유를 많이 하고 장려를 하는데 예. 근데 이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가 않죠. 너 저번에 내가 그거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너 그 선배한테 너 안 한다고 해. 못 한다고 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너 내 말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나한테 와서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사실 근데 이분들은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꺼내고 한 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 내 힘든 감정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고 같이 좀 들어줬으면 하고 이런 걸 원한 건데 오히려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는 해결책을 줬는데 왜 내 의견을 따르지 않냐. 그래서 왜 똑같은 이야기 또 하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런 경험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한편에서 보면은 계속 같은 얘기 계속하면은 좀 짜증날 수 있잖아요. 짜증날 수 있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짜증을 참으면서 좀 좋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결국엔 이것도 똑같이 결국엔 다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결국엔 이 사람의 감정을 계속 이해를 하려 해야 하고 특히 이제 좀 해결책을 제시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환자분들한테 내가 이게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같이 고민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알린 거지만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날 수도 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좀 해보도록 하자. 사실 내가 혼자 생각해서 내가 생각해낸 해결책도 쉽게 실행에 옮기기 어렵거든요. 예. 하물며 타인이 이야기한 건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이나 이 사람의 상황을 내가 함부로 예측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이 해결책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이런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제가 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오해하셔서 이제 상처받는 환자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그래서 일단 항상 이제 환자분들에게 감정을 좀 여쭤봐요. 오늘 뭐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감정이 어떠신지 때로는 다음번에 오셨을 때 지난번에 이야기 나누고 가셔서 감정은 어떠셨는지 상대방의 감정을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나 역시 상대방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인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나 역시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완전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내가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는 걸, 특히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를 좀 많이 어려워하죠. 근데 그거 역시 결국엔 수용을 좀 저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야지만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타인의 감정을 계속 확인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내 감정을 계속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감정, 뭐 분노가 되었든 뭐 어떤 감정 때문에 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감정을 모르고 있으면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내 감정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계속 좀 확인하는 게 저는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